안녕하세요. 드림지게차입니다. 네, 지금 갑니다.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또 파이프를 하차로 왔어요. 근데 오늘은 밴딩된 파이프죠. 밴딩이 뭔지 아시죠? 일자로 된 파이프를 갖다가 둥글게 말아주는 거죠. 그 둥글게 마는 거는 원에 가까울수록 이걸 들었을 때 더 많이 처지게 되어 있습니다. 일단 화물차를 자리를 잡아야 되겠죠. 제가 하차하기 편한 위치에다가요. 아, 이게 아니에요. 조금 더 저쪽으로 더 가셔갖고 대각선으로 대주셔야 됩니다. 다시 한번 정확히 설명을 해드리고, 화물차가 조금 더 대각선으로 서줘야지 지게차 작업하기가 편리하겠죠. 이런 건 상황 현장마다 틀리니까 요거는 지게차 하시는 분들이 직접 잘 선택을 해주셔야 돼요. 화물차 하시는 분들도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아요. 지게차의 작업 공간이 필요하잖아요. 일단 그 문을 같이 따면서 이 파이프가 어떻게 실려있는지 쓱 한번 스캔을 해주고, 그 밴딩 파이프는 그냥 하차할 때 일반 파이프랑 조금 틀리죠. 일반 파이프는 그냥 뭐 일반, 이게 만약에 일반 파이프였으면 한 방에 다 떠도 됩니다. 무게는. 근데 이게 밴딩 파이프이기 때문에 하나씩 떠주는 게 더 안전해요. 이걸 떴을 때 밴딩 파이프는 그 밴딩이 세게 말아지면 말아질수록 더 많이 이렇게 처지게 되겠죠. 그럼 리프트를 더 많이 상승을 시켜줘야 돼요. 일단 처음에는 그냥 일반 파이프가 한 줄 있네요. 요거 하나 내리고 그 다음부터 다시 밴딩 파이프를 내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같은 이런 현장은 요 제품들은 거의 완성품이에요. 여기 와서 이제 조립만 하면 되는 제품이기 때문에 어떤 파손이나 그런 게 있으면 안 되겠죠. 거의 완벽하게 내려드려야 됩니다. 물론 뭐 어느 정도 조금의 스크래치나 이런 것들은 감수할 수밖에 없죠. 그 스크래치도 안 되는 그 제품이라면은 요 보호 테이프 감거나 어떤 파레트 작업을 해서 왔겠죠. 이건 어차피 여기서 어느 정도 가공은 들어갑니다. 거의 완성품이지만 뭐 잘라서 용접을 한다든가 조립을 한다든가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 제품 보호 테이프까지는 안 간 게 있는 거죠. 이제 밴딩 파이프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게발로 들게 되면은 그게 돌아가면서 철근처럼, 철근 보셨죠? 이렇게 아루지게 밑으로 처지게 돼 있습니다. 양 사이드가요. 근데 내려놓을 때 그러다 보니까 철근 같은 경우는 그냥 내리면 됩니다. 근데 이거는 내리면서 앞으로 조금 전진하는 식으로 하지 않으면은 이게 지게발에서 떨어질 수가 있어요. 그래서 많이 까다로운 편에 속해요. 이 밴딩 파이프도요. 낱개로 묶여있지 않은 건 그냥 하나씩 손으로 내려버리는 게 더 편하겠죠. 이제 본격으로 밴딩 파이프 하차하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 원래 그냥 일반 파이프 같았으면은 이거 한 차례 해봤자 얼마 안 되잖아요. 무게가 한 방에 다 뜰 수 있는 거를 밴딩이기 때문에 지금 이 상태로 들어주는데 약간 앞으로 또 전진하는 느낌으로 하셔야 돼요. 그냥 들었을 때 이게 뒤로 딸려 나오지 않고 그냥 넘어가면서 앞으로 쏟아질 수가 있어요. 지금 사람이 있으니까 양쪽 좀 잡아주면 조금 훨씬 편리하죠. 이거 한 번에 여러 다발 뜨면은 내려놓을 때 조금 고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 양도 얼마 안 돼요. 그래갖고 그냥 한 다발씩 한 다발씩 내리는 중이에요. 여러 개 떴는데 이게 그 길이가 다 틀리고 아루진 그 밴딩 그
모양이 다 틀리다면은 내려놓을 때 땅에 닿는 부분이 다또 제각각일 거 아니에요? 그러다 보면 앞으로 넘어갈 수도 있고 뒤로 넘어갈 수도 있고 아주 짜증나는 상황이 발생되죠. 그래서 이럴 때는 그냥 하나씩 하는 게 편리합니다. 몇 다발이에요? 두 다발? 지게차에서는 요게 몇 다발이 어떻게 실렸는지 안 보이기 때문에 저기 위에 계신 화물차 사장님한테 물어보면 편리하겠죠. 그리고 뭐 원래 저렇게 자재 위에 올라가면 위험한데 요런 자재 같은 경우는 짐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위험하지 않은 것 같아요. 또 사각 파이프기 때문에 굴릴 위험도 없잖아요. 물론 근본적으로는 그 자재 위에 이렇게 안 올라가는 게 좋겠죠. 그렇지만 이럴 경우는 이렇게 봐주면 내리기는 훨씬 더 편리해요. 안 올라가고도 봐줄 수 있는데 저 자재 위에 올라가는 건참 습관이 되면 무서운 겁니다. 원래 사고라는 게 우리가 거기에 익숙해졌을 때더 사고가 잘 나는 거예요. 익숙해지다 보니까 여기는 뭐 여태까지 사고가 안 났으니까 앞으로도 안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더 위험한 거예요. 항상 저 자재 위에 화물차 사장님들 올라가지 마세요. 되도록이면 올라가지 마세요. 안 올라가고도 충분히 봐줄 수 있잖아요. 현재까지는 아주 순조롭죠. 이렇게 들었을 때는 이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. 센터만 잘 잡으면 한쪽으로 미끄러져 내려갈 일도 없고 아주 안전한 상태인데 이제 내려놓을 때 그때가 약간 좀 위험한 상황이 발생될 수 있다는 얘기죠. 그 위험한 상황이라는 게 아주 크나큰 위험은 아니고 이 자재가 지게발에서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죠. 지금 보시면 항상 이 사이드가 먼저 닿게 돼 있어요. 이 아르거진 거는요, 일단 바닥에 살짝 댄 다음에 앞으로 숙여서 눕혀줘야 되는데 이게 조금 덜 들어가게 되면 지게발 밖으로 떨어지겠죠?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약간 전진하면서 숙여주는 거예요. 그렇다고 또 지게발이 또 너무 많이 밖으로 나가게 되면은 하차해서 내려놓을 때저 먼저 내려놓은 제품에 닿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잘 예상을 하셔야 됩니다. 라이프를 조금 더 앞으로 밀어줘야 되겠군요. 이럴 때는 이렇게 센터 잡아서 한 번에 밀으려고 해봤자 소용이 없어요. 한쪽씩 밀어주는 게 제일 안전하고 제품에 손상이 안 가고 밀어줄 수 있는 거죠. 지금 뭐 사람이 이렇게 들어주니까 할만합니다. 파이프가 길어서 다 받쳐지지 않네요. 오른쪽에다가 하나 더 받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제 또다시 한 다발을 뚫어 들어가고 있는데요. 요거 하차하면서 바닥에 땅이 닿고 나서 약간 위험한 상황이 한번 나옵니다. 근데 뭐 심각한 위험은 아니지만 한번쯤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그런 식으로는 이게 뒤집어질 수 있다는 거죠. 지게차는 센터하고 그 수평이 생명입니다. 일단 센터를 잡아갖고 물건을 들죠. 요거 이대로 그든 상태, 현재 상태는 이제 안전권이에요. 요대로 이제 안아주고 갖고 나와서 땅에 내려놓는데, 그때 이제 이 파이프가 앞으로 넘어가냐 뒤로 넘어가냐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나겠죠. 요거를 앞으로 넘어가도록 해야 되는데, 철근 같은 경우 그냥 바닥에 놓고 앞으로 확 가버리면은 그냥 간단한 일인데, 요거는 막 질질 끌어선 또안 되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세심하게 일을 해야 되는데, 지금 왼쪽에 가운데 쪽에 지금 한 사람이 파이프를 들고 들어가고 있죠. 이걸 제가 보긴 봤는데 잠깐 방심을 했어요.
내려놓는데 이게 파이프가 지게차 쪽으로 넘어가면서 이 사람하고 부딪힐 뻔했죠. 왜 거기 그 가운데 지금 안 있어도 되는데 꼭 이렇죠. 사고가 난 다음에 보면은 거기 사람이 없었어야 되는데 있고 물건이 없었어야 되는데 있는 거예요. 요 가운데 받치는 것도 어느 정도 내린 다음에 가서 받쳐줘도 되거든요. 요 벤팅 파이프는 이 하차에서 땅에 내려놓을 때 그때가 이제 제일 위험한 상황이죠. 까딱하면 이 지게차 쪽으로 넘어갈 수도 있고 또는 앞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그 지게발 밖으로 해서 너무 떨어질 수도 있어요. 그런 거는 이제 잘 살피시면서 생각해가면서 일을 하면 됩니다. 현장마다 그리고 이제 이 파이프마다 다 틀리잖아요. 밴딩이 뭐 다 똑같이 말려있진 않을 거 아니에요. 그리고 파이프 길이도 다 틀릴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 똑같은 일은 없어요. 비슷한 일은 있을 수 있지만 똑같은 일은 없기 때문에 항상 그 현장 상황에 맞춰서 이 파이프가 그냥 내가 생각하는 중심점이 중심점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. 이런 것도 잘 봐가면서 모르면 물어보세요. 그 현장 관계자한테 물어보셔도 되고 화물차 사장님한테 물어보셔도 되고 잘 살펴갖고 작업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. 일단 지게차의 목적은 빨리 하차하는 거였는데 그게 아니고 빨리 하차하면서 안전하게 하면서도 신속하게 하차하는 게 지게차 최고의 미덕이라고 할 수 있겠죠. 안전이 최고기 때문에 이거 하나씩 뜯으래도 항상 그 생각을 잘 해갖고 하차를 해야 되는 거예요. 여기서 내릴 때도 어디쯤에다가 먼저 내려놓고 밀어야 되겠다는 거 이런 것도 계산을 하세요. 머릿속으로요. 어쨌든 간에 요 스탠파이프 밴딩된 건 있잖아요. 일반 파이프나 또는 밴딩되지 않은 파이프 뭐 다른 파이프의 여타 다른 파이프에 비해서 조금 더 까다로운 건 사실입니다. 100% 완성품은 아닐지라도 완성품에 가깝기 때문에 그걸 조심을 하셔야 돼요. 한번 손상이 되면은 요걸 또 다시 밴딩을 말아서 갖고 오려면은 엄청 시간이 걸리겠죠. 그럼 그 손해를 누가 감수하겠습니까? 다 같이 손해보기 때문에 하나하나 정말 신중하게 하차를 해야 돼요. 뭐 밴딩 파이프 몇 개 되지도 않지만 그래도 뭐 조금 내리나 많이 내리나 이거 한 차 내리나 열 차 내리나 똑같은 거예요. 작업하는 거는요. 급하다고 뭐 여러 개 한 번에 떠서 내리게 되면은 본인만 불편해지죠. 요거는 이제 오른쪽 끝에만 살짝 밴딩이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지게차를 이걸 뜨게 되면은 이렇게 돌아가지 현재 파이프가요. 요게 그게 문제라는 거죠. 밴딩 파이프는요. 이런 식으로 돌아가 버리기 때문에 양 사이드는 안에 처지게 된다는 거. 이게 밴딩이 많이 말수록 더 많이 처지고 더 많이 들어야 되겠죠. 지게발을요. 어쨌든 오늘 한차 요거 마지막 파이프 내리고 있습니다. 큰 위험 없이 잘 하차가 되었어요. 자, 이것도 역시 살살 달아줘야 돼요. 양쪽에 처져 있으나 뭐 한쪽만 처져 있으면 똑같은 상태잖아요. 조심조심 항상 조심조심. 오래간만에 밴딩 파이프 하차하는 게 있어서 간단하게 동영상 한번 올려봅니다. 이런 식으로 뭐 많으나 적으나 조심해서 하차하면 돼요. 자, 감사합니다.